자, 금년에 삼성전자에 이제 입사한 개조 사주를 기록합니다. 사주는 신미의 신축에 정유의 기유시에 태어났습니다. 대운은 역행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남자예요. 항상 대운을 적어놓으면요. 대운을 적어놓으면 대운은 여섯 번째 지지하고 월지하고 항상 충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천간하고 월간하고는 항상 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운을 잘 적었는지 잘못 적었는지는 이렇게 적어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예. 이 사주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종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종격 아닙니다. 종격 아니에요. 왜 종격이 아니냐? 자, 종격이 되려면 종격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종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격이 일간이 강해서 만들어지는 종이고, 이거는 종강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왕격이 있어요. 종강격은 우리가 인성이 강해서 만들어지는 게 종강격, 비겁이 강해서 만들어지는 게 종왕격인데, 나머지는 세 가지 종격이 있죠. 종재가 있고, 종아가 있어요. 식신상관으로 종하는 것을 종합격, 재성으로 종하는 것을 종재격, 그 다음에 종살격이 있습니다. 종살격은 관살로 종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편관이 떠야 돼요. 편관이 없이 정관만 있는 것은 종살격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관격이라는 격은 없어요. 별 볼이 없어. 정관이 떠 있는 것은 별 볼이 없고 반드시 편관이 떠 있어야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뭘로 볼 것인가? 정화가 축으로 태어나서 봉기가 투관되고 왔습니다. 축을이 뭐예요? 이건 식신월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식신상관월에 태어나면 종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더구나 이 사주에서는 흉미충을 하고 있어요. 정화가 미토에만, 오로지 미토에만 통근을 하고 있는데 흉미충을 때리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종으로 볼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종으로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 충은 하지만 여기에서 뭘 하느냐? 또 사유, 유, 유축, 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을 하고 있을 때 합이 들어오면 합도 사실상 잘 안 되고 흉도 사실상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미토는 크게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러면 일간이 유기하면, 이거는 일간이 유기하면서 종이 되는 게, 일간이 강하면서, 강했으니까 유기하죠. 유기. 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간이 무기. 즉 말하자면 통근치가 없어야 된다 이게. 통근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엄연히 통근치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종격으로 보면 종격으로 볼 수 없다. 자, 그럼 기토가 오히려 이 재성부도 약한데,
재성부가 약하면 그럼 종재를 보느냐? 종재는 안 돼요. 토가 약하다 하더라도, 기토가 재성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종아로 보기가, 만약에 종아로 본다면, 종아로 될 수가 없지만, 종아로 한다면, 이거는 재성도 같이 종합기계는 서로 간에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종아로 갈 수는 있습니다. 미토의 통근을 제대로 못하고 충리충을 때리고 합이 없다면, 종아로 자칫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사주는 종합격이 안 되고 일반 내격으로 그냥 일반 심리학 사주로 가야 된다 이제 심리학. 자, 우리가 격국을 논하지 않을 때는 격국을 모르고 우리가 억부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신강함, 신약하니까 뭘, 비겁이 용신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 용신이, 신강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격국으로 논하자면, 식신, 이게 격이 되고, 신금, 이것이 재성이 이 용신입니다. 용신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식신격에는 신약하다고 해서 인성을 갖다 쓰면 안 돼요. 식신격에 용신이 없을 때, 식신격에 더구나, 식신격에 재성을 용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식신, 격이 식신이 되면 이게 오야공이야, 주인. 이 사주의 주도권자예요. 자, 주도권자가 깨지면 안 돼요. 장수가 죽어버리면은, 그 밑에 전쟁 중에 장수가 죽어버리면 그 밑에 병사들은 오합지중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주인 그 병사를 이끌고 가는 장수는 살아남아 있어야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토가 주인이다. 이 사주에서는 주도권을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럼 일간은 뭐냐? 일간은 하나의 기준점이다 이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일간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 일간이 사주의 주도권자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기토가 안 깨져야 되는데, 기토를 지켜주는, 기토를 깨지로 깨로 들어오는 게 뭐냐? 깨거나 합가로 들어오는 게 갑목, 을목이에요. 그러면, 이 인성이 들어와서 이 식신을 묶어버리거나, 혹은 합으로 묶어버리거나, 혹은 극해버리면은 사주가 확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뭘 용신을 갖다 쓰냐? 바로 재성을 용신을 갖다 쓴다. 갑목이 와도 깨져, 을목이 들어와도 깨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보호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약해도 이 사주는 격이 성격됐다. 자, 성격되면 성격과 합격 차이 뭐냐? 성격되면 어찌됐든 운에서 깨지만 않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합격되면 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힘든 삶을 살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예요. 자, 그러면 식신격의 특성 뭘까요? 식신격의 특성, 식신의 특성은 첫째 애천행이 발달돼 있다, 머리가 좋다, 아,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 그러면 얘는 전공을 뭘로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주에서 지금 이 신미생은 27세예요. 근데 이 사주는 사실 축월생이기 때문에 입춘 조금 전에 태어났어. 그래서 사실상 만으로 치면은 26세. 양력으로는 26세예요. 양력으로는 신미생이 아니고 임신생이에요. 양력으로는 임신생인데 우리가 입춘 전에 태어나니까, 어찌됐든, 신미생으로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있다가, 두 살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를 장학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심을 걸었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은, 이 사람은, 학생이라든지, 이 사람은 전공을 뭘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사항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다. 자, 만약에 이런 사주가 문과로 갔으면은, 이 문과로 갔더라면 이 사주는 대단한 방황을 하게 된다. 자, 문과가 특성이냐, 이과가 특성이냐는 뭘로 보고 판단하느냐. 자, 우리가 문과는 형, 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인문학, 인문학의 경계가 없어요. 모호해요. 철학, 인문학 이런 학문들은 경계가 모호한 학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과는 형, 이, 하학적이다. 자, 문과는 정신이에요.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과는 물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자, 정신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음양이 있어가지고, 양은 정신, 음은 뭡니까? 물질이다. 양은 정신이고, 음은 물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음양 음양 하는데 양은 음을 품지를 못해요. 음은 양을 품어요. 왜 품을까요? 우리 사람이라는 육신도 음이라는 육신 속에 정신이 있는 것이지 정신이 육신을 데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음은 양을 품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뭘로 봐서 그럼 뭘 양과 음인데 뭘 가지고 정신이냐 물질이냐를 따지느냐 이게. 우리가 청강 음양은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청강은 양이요, 지지는 음이다 이렇게 됐고요. 청간에서도 각경병인 문은 양이고 을신정계 기는 음이다 그랬어요. 또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목과 화는 양이에요. 금과 수는 음이다. 그러면 이런 사주가 어릴 때 우리 애를 문과를 보낼까요? 문과가 적성에 맞겠습니까? 이과가 적성에 맞겠습니까? 하고 저를 찾아온다면 얘는 무조건 이과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지금 이 왕성한 금의 기운, 이 다 금이에요. 이 왕성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수는 음에 해당되고, 음은 뭐냐? 물질이다. 물질은 뭐냐? 이공학적인 개념이다. 물질을 다루는 것은 이공학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과를 가야만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를 장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금년도 2017년 정유년에 입학을 합니다. 자, 입학은 입사를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운을 한번 봅시다. 자, 첫째 대운을 볼게요. 자, 경자 이렇게 오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또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자, 축을에 태어났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축을은 조후가 필요하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조후를 안 봐도 돼. 왜 안 봐도 돼? 자, 이 미토에 통근을 한다고 해서 이 미토가 조후를 해결해 주냐 이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후는 조우를 봐야 되는 원이 있어요. 아, 조우를 안 봐도 되는 원을 얼마나 얘기해요? 안 봐도 되는 원을 지를 신월 유 수를 이거는 조우 안 봐도 됩니다.
자, 진월은 봄이에요. 봄. 우리가 인월부터 봄인데, 인월은 양력, 음력 1월달이야. 1, 2, 1, 2월을 추워요. 이때는 조를 봐야 돼. 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묘지는 봄이다. 뭐, 사오미는 여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봄, 진, 제대로 된 봄은 진월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봄이고, 신유수월은 가을이에요. 자, 신월은 약간 여름에 접혀져 있긴 해도, 이미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위가 꺾이기 때문에 저때도 조 안 봐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봐야 돼. 나머지는 조는 한남 조섭인데 조는 왕급이라고 했어요. 조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사주도 힘들게 살아간다. 혹은 힘들게 살아간다기보다도 좀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를 마다하고 뭐 의사 중에서도 조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봉사하러 간다든가 돈벌이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반드시 조는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사주는 추월이니까 조가 시급한데 왜 제가 조를 안 봐도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이 조를 또 무시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 시기란다. 무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병화, 정화, 일간이 해자축월, 월에 태어나도, 뭐, 인월, 묘월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때 태어나면 조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태어난다 하더라도 병, 정화, 일간이 추운 거는 조 안 봐도 된다. 이유는 뭐냐? 일간 자체가 불이야. 이게 불. 일간 자체가 불이니까 아무리 추워도 본인은 추위를 못 느껴요. 네. 참, 이게 참, 대단한. 그래서 조 안 봐도 돼. 자, 또, 역설적으로도 뭐, 임계수가, 그쵸? 임계수가 4, 5, 2월에 태어나면, 덥잖아요? 이때도 임계수는, 임계수 일간들은 조 무시해도 된다. 조 무시. 오무시야.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조를 무시해도 된다. 조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축으로 태어나도 아무런 조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기대운에는 더 신약하게 만들었어요. 길격 중에서, 자,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길격 중에서, 길격이라면 우리가 정관격, 그 다음에 재격, 정재격이든 편재격이든, 그 다음에 식신격, 그 다음에 정인격. 뭐, 편인도 때에 따라서는 길격이 들어갑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편로격도 길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용신을 취할 때는 역용합니다. 그러면 등정했다는 의미에서 길에 넣어주지, 실제적으로는 그 근록을 제대로 행사 못하게, 힘이 너무 강하니까 누르는 쪽으로 용신을 갖다 써요. 자, 그러면 정강격, 재격, 정인격, 편인격은 어차피 일간을 도움으로 이거는 신강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신경을 중시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격이 성격이 딱 되고 나면은 격이 성격이 됐는데 보니까 신약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운에서 아무리 정관을 도우고 재성을 도우고 하는 이런 운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때는 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약할 경우에는 정관격, 재격은 신약할 경우에는 일간을 도우는 운이 좋은 운이다. 일간을 도우는 운이 좋은 운이 되고 격을 도우거나 용신을 도우는 운은 좋지 않은 운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꼭 두셔야 되고 그럼 식신경은 어떤가? 자, 정간은 일간을 극하는 거니까 내가 그만큼 데미지를 많이 입는 거예요. 재성은 내가 극해야 되니까 또 내가 힘이 많이 빠져. 그러나 식신은 일간이 그냥 설기하는 거다. 설기.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정관이나
제격만큼이나 제격만큼 힘이 쭉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도 이런 운에도 이런 운에도 무난하게 별 문제 없이 왔다 이거. 자 여기 또 해 자 해 일로 넘어오면 또 대단히 춥거든요. 그래도 문제 없었죠. 자 무토병을 보니까 뭐예요? 여기는 상관이 왔어. 자 격은 식신적 그대로 가고 무토대운에는 상관하고 분자되었어요. 그래도 또 일간을 또 설계하는 운이 왔었잖아요. 그래도 아까 말해 일간을 설계하는 운이라 하더라도 이럴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작년에 병신년에는 취직이 안 됐어요. 병신년에는 왜 안 됐냐면 식신격에 재성이 너무 강하니까, 이 일간이 힘이, 일간이 이걸 다스리려니까 힘이 들어.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어떤 운이 좋느냐 하면은 결국은 재성을 좀 누그러뜨려주는 비겁운이 좋아요. 비겁운이 좋아. 그러면 겁재인 작년 병화가 왔는데 병신년. 병신년에는 이 재성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해요. 왜? 병화와 신금의 관계는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병화가 신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뭐 2차, 뭐 3차, 최종 가산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금년 정유년에는 된 이유가 정화가 들어와가지고 이 신금을 정리를 좀 해줬다. 해주고 일간을 도와주는 등이 돼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자, 35살 정대운, 병대운 다 괜찮습니다. 월대운에는 을목이 기토를 치러 왔는데 신금이 날리니까 이때도 다 괜찮다. 간목도 마찬가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지로는 뭐 이때 이런 지지들은 또 재성을 더 강하게 하니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미토, 오화, 그 다음에 사화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좋은 운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한 사람의 사주를 다루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또 배우자가 이 유금이 배우자잖아요. 이 사주는 정유 일주는 우리가 또 일기격이라고 해요. 일기격. 왜 일기격이냐면요, 정화의 천을 이 유금이야. 묘목하고 두 군데인데 두 개인데 정화의 천을 이 유금이야. 그래서 유금 자기의 천을 이는 일지궁에 가로가 앉아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기격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 배우자의 재성은 또 좋은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충미충을 상당히 해소를 시켜줬다. 누가? 아무라가 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 입사한 정유 일주의 사주를 가지고 오늘 통변을 해봤습니다.